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패치를 통한 꿀팁 정보만 나열해보겠습니다. 뇌 마고스 아티팩트 패키지입니다. 모험 단당 월 10회 구매 가능하며 33,000세라에 판매 중입니다. 스페셜 코인이 필요한 유저분은 해당 패키지를 세라로 구매해 패키지를 개봉하여 아티팩트는 상자는 거래 가능이니 경매장에 판매하고 스페셜 코인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팩트 옵션 이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착용 중인 아티팩트 옵션을 이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처와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니크 아티팩트와 아티팩트 옵션을 에픽까지 돌릴 수 있는 공짜로 받는 유니크 아티팩트 느낌의 이벤트입니다. 제조 가능 횟수는 1일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피로도 10 소모당 제조 가능 횟수 1회를 챙길 수 있는데 해당 이벤트는 원정을 보내도 제조 횟수가 차기 때문에 굳이 트레저나 광부를 할 필요 없이 원정을 보내고 이벤트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이즈업은 아티팩트 자체의 레어리티 등급을 변경하고 실업 변경은 아티팩트 옵션의 레어리티 등급을 변경하고 토핑 변경은 변경을 원하지 않는 옵션을 잠금하고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성 몽환의 미궁입니다. 이제부터 모험단 입장 횟수가 3회로 증가합니다. 단 동일한 캐릭터로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참여하지 못한 길드원은 남은 시간 안에 찬사 보내기를 통해 참여한 길드원에게 찬사를 표해 처치에 참여한 길드원과 동일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보스 피리토가 의뢰던전으로 변경된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고스는 입장 악마 34,000으로 그 이하에 마고스를 입장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의 광부 및 숙제용으로 돌려주기 딱 좋게 바뀌었습니다. 보상은 카드첩 3개, 속성 프레임 조각 2개, 빛나는 엠블렘 항아리 32개, 엠블렘 항아리 40개입니다. 꾸준하게 돌아 속성 프레임 조각과 엠블렘을 모으며 카드첩을 개봉해 모험단 귀속 카드들로 모자란 캐릭터들의 스펙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마고스와 입장 횟수를 공유하며 주간 1회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정말 약한 항마 19,000짜리 캐릭터로 입장해도 클리어가 가능하며 혹시 물약을 장착하지 못해 죽더라도 코인 10회를 쓸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고스 관련입니다. 마고스 보상의 카드를 보면 뇌해 마고스 카드첩, 광폭한 뇌해 마고스 카드첩, 재해 유니크 카드첩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첩은 거래 가능과 캐릭터 기속으로 나뉘어 있는데 당일부터 거래 가능 카드첩이 꽤나 수요가 있습니다. 뇌해 마고스 카드첩의 제일 좋은 카드는 당연히 뇌해 마고스로 물마크 59에 항마 211 카드입니다. 경매장에 75만 테라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구매하시기 전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해당 카드는 로터스 카드인 밀피르와 코랄과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항마 211이니 본인 캐릭에 맞는 저렴한 가격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우월한 카드는 광폭한 뇌해 마고스이며 물마크 78에 항마 279입니다. 그 외에 신규 카드로 뇌해 마고스의 레어 둥지라는 레어 카드입니다. 물마크 50에 항마 180 카드로 이전 봉인된 자물쇠의 보주에서 획득하던 보주의 능력치보다 항마력이 1 더 좋습니다. 평소에 보주를 구매하지 못한 유저분들은 곰카드 또는 스피라지를 주로 사용했을 건데 해당 레어 카드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본바.